연일 이어지는 장마의 폭염에 밖에서 활동하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오히려 경치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계곡이 도심 속에 있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옥인동과 누상동 경계에 자리한 인왕산 아래 첫 번째 계곡. 물소리가 맑고 청량해 경복궁까지 들린다고 해 수성동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말라 흐르는 물을 잘 볼 수가 없지만 장마철이나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계곡은 어김없이 맑고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며 흐릅니다. 겸재정선의 장동 팔경첩에도 등장하는 기린교는 조선시대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멋진 풍경을 눈에 담아갑니다. 며칠 전에 비 왔잖아요, 많이.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늘 날 잡아서 왔습니다. 휴가보다도 더 혼자 오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급수에만 산다는 도롱뇽을 비롯해 가재와 개구리,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는 종로구 부암동의 백사실 계곡. 울창한 나무 사이에서 콸콸콸 흐르는 계곡물은 이곳이 과연 서울인가를 의심케 합니다. 숲을 따라 이어지는 오솔길과 크고 작은 계곡, 호수의 정취는 특히 비 오는 날 산책의 제격입니다. 문화사적으로 등록된 백석동천과 도롱뇽 등 생물체를 보호하기 위해 계곡물에 들어갈 순 없지만 걸으며 정취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비가 오면 더욱 빛을 발하는 도심 속 계곡들. 아름다운 물소리는 우중 산책에 풍광을 더해줍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